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오정훈, 오박사라는 이제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고요. 주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계신 분입니다. 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세. 두 번째, 시장과 지수에 휘둘리지 말라. 세 번째, 투자 철학 만들기. 네 번째, PBR과 총매를 찾아라. 네, 페이지 120쪽입니다. 성공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극소수이긴 하지만 30대 투자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분들을 직접 만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나 배울 점을 집에 와서 투자 노트에 기록하고는 합니다. 수년에 걸쳐 적다 보니 그 공통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 정보력의 차이에서 이제는 해석의 차이로. 예전에는 주식 투자에 있어 정보력의 차이가 컸다. 정보력이 투자의 성패를 크게 좌우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 정보는 공개되어 있다. 2. 책을 많이 읽고 시간을 아껴 쓴다.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등 프로 운동선수가 아침마다 길을 달리듯이 읽어야 한다. 워런 버핏이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활동은 읽기. 공시는 하나하나 다 읽어야 한다. 워런 버핏의 사무실에는 주식 시세 표시기가 없다. 빌 게이츠도 초능력을 하나 가질 수 있다면 매우 빨리 읽는 능력을 갖추고 싶다고 했다. 세 번째, 기록 및 저장. 스스로 정리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블로그든 포스트든 메모 앱이든 기록을 쉽게 찾는다. 어떤 기록이든 언제든 꺼내 볼수 있게. 네 번째, 집념. 돈을 좋아해야 한다. 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투자금을 늘려 삶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잘 말해주고 끌어주려고 해도 조금 해보다가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빨리 단념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공부 머리와는 다른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5. 경제적 해자가 중요하다. 특히 중독 소비.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것을 파는 회사의 주식을 사야 한다. 6. 시장의 비이성. 어떤 상황에서는 인류라는 덩어리는 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개인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특징을 나타낸다. 구스타브 르봉 군중 중에서. 분위기나 소소한 정보에 따라 파는 단기적 성향 유의. 분위기에 따라 마구 팔았다가 서로 눈치를 보며 사기도 한다. 이러한 시장의 비이성을 더욱더 이용하자. 7. 호기심. 같은 현상을 봐도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 들어간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 주문줄을 기다릴 때도 옆에 진열된 주스는 어떤 회사에서 납품하는지 조사. 8. 투자자의 마음. 투자금이 1억 원 이상 되면 하루 변동폭이 월급이 넘어가 이때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해. 결국 투자자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다. 이제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좀 돈을 벌었다고 하는 투자자들을 만났었는데, 30대 이상 30대 분들을 만났을 때 이분이 이제 느낀 것들입니다. 이들에게 뭐 이야기를 나누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첫 번째가 일단은 정보력의 차이가 아니라 해석의 차이. 그죠? 요즘에는 이제 정보력의 차이가 거의 많이 평등해졌죠. 실제로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국만큼 이제 공시 제도가 그 전자공시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공시를 볼수 있는 제도가 잘돼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만 되면은 뭐 누구나 정보를 쉽게 볼수 있고 재무제표도 누구나 이제 볼수 있죠. 거기다가 뭐 우리가 이제 찌라시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찌라시에 대해서 보통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뭐 환상이 많은데 그렇게 찌라시가 뭐 그렇게 엄청 뭐 도움이 되는 정보? 뭐 이런 건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그게 찌라시가 그렇게 도움이 뭐 큰 도움이 됐다면은 뭐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찌라시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 사람들은 뭐 큰 돈을 벌었겠죠. 하지만 그런 정보는 물론 맞는 것도 있지만 이제 틀린 것도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신뢰성 면에서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력의 차이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해석의 차이입니다. 뭐 해석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보고서 이것을 뭐 1의 관점을 볼 수도 있고 2의 관점을 볼 수도 있고 3의 관점을 볼 수도 있겠죠. 이런 해석의 차이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뭔가 지식에서 오는 해석의 차이도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력이 뭔가 투자의 성패를 이제 크게 좌우하던 시대가 끝나고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판을 내릴 것이냐 여기에 이제 많은 투자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 책을 읽고 많이 아껴 쓴다, 시간 아껴 쓴다 뭐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자신이 뭔가 배운 것들이라든지 생각들을 잘 기록해 놓는다. 그리고 뭐 집념, 돈에 대한 집념이 있어 돈을 모을 수 있겠죠. 뭐 돈을 뭐 모으는 족족 그냥 쓰면은 당연히 돈이 모이지 않겠죠.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집념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경제적 해자, 뭐 기업을 투자할 때 그 기업이 얼마만큼 이익을 현재 벌고 있는 이익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 이야기죠. 여섯 번째는 시장의 비이성, 시장이 이제 비이성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대로 뭐 딱딱 그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없고 뭐 어떤 호재나 악재 터졌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비이성적인 움직임이 있어서 호재가 있으면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고 악재가 터지면 지나치게 낮게 내려간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안다라는 거죠. 호기심을 갖고 있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이것을 계속 질문을 끊이지 않게 계속하는 거죠. 질문을 끊이지 않게 계속하고 계속 알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투자자의 마음. 투자금이 이제 1억 원 이상 되면은 이제 하루 변동폭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1%만 벌어도 100만 원이고요. 5% 벌면은 500만 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원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의 움직임으로 남들이 버는 한 달의 소득을 벌 수도 있기 때문에 1억 원이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네. 네, 페이지 129쪽입니다. 시장과 지수에 휘둘리지 마라. 내일은 지수가 떨어질 것 같으니 주식 비중을 줄이자. 그리고 얼마 뒤 다시 사자 등의 생각은 주식으로 도박을 하여 본인의 운을 시험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좋은 주식을 사서 1년, 2년 배당금을 받으며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여유롭게 지켜보며 회사와 내 투자금이 공동 성장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의 길입니다. 시장과 지수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가 감을 갖고 미래를 함부로 예측해서 투자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내일은 지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주식을 팔고 내일은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막 주식을 사고 이런 식으로 뭔가 투자를 결정하는 거는 말 그대로 도박을 하는 거죠. 물론 내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좋은 주식을 산다, 좋은 기업을 소유한다, 그래서 배당금을 매년 수령하고 또 기업의 성장을 함께 누린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장이 올라갈지 뭐 3개월 뒤에 장이 올라갈지 이걸 이제 섣불리 판단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도박의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그 기업을 이제 소유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페이지 134쪽입니다. 투자 철학 만들기. 1. 가격과 가치를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본인만의 기준을 정립한다. 특히 투자가들은 가격 하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좋은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성공한 레전드 투자가들의 책을 여러 번 읽고 마음에 새긴다. 2. 자신만의 저평가된 주식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다. 대가들의 철학을 습득하고 실제 본인의 투자 기준을 만들어 본다.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분석, 정량적 분석,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분석, 정성적 분석으로 나누어 본인의 기준을 만든다.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정량적인 자료,
숫자부터 충실히 조사한다. 3. 한 기업이라도 제대로 깊이 있게 분석한다. 본인이 잘 아는 분야부터 시작한다. 너무 머나먼 꿈은 꾸지 않는다. 학생이라면 자기 전공 관련 기업, 직장인이라면 본인이 다니는 회사 또는 업무에 연관성 있는 기업들로부터 조사한다. 4. 그 기업을 왜 사야 하는지 충분히 머리와 심정으로 동시에 이해하였다면 매수를 시작한다. 절대 감에만 의지하여 사지 않는다. 연습장에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를 그려보거나 간단하게 매수 이유를 두세 줄 정도 적는 연습을 한다. 투자 철학 만들기. 저는 이제 뭐 이 책과는 별도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투자 공부의 이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투자 철학을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꾸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점점 고쳐가면서 본인만의 뚜렷한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투자 철학을 완성시켰을 때 투자에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투자 철학을 만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것은 가격과 가치를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본인만의 기준. 그러니까 시장이 막 빠지면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갔을 때 열광이나 지나치게 환호하지 않는 이런 본인의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격과 가치를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본인만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자신만의 저평가된 주식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다. 이 저평가라는 요소가 과거보다 요즘은 더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형자산이 굉장히 비중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네이버 갖고 있는 부동산은 뭐 많지 않습니다. 근데 네이버 갖고 있는 뭔가 자산이라고 하시는 뭐 포털 사이트라든지 뭐 라인 같은 프로그램, 톡이죠, 서비스죠.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그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망하면은 정말 하나도 가치가 없어지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벌고 있는 돈이 있는 거고. 그 이것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뭔가 주식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된 주식을 판별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량적 분석. 이것은 이제 숫자. 숫자로 표시된 건 다 정량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정성적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유통망이라든지, 그러니까 일종의 뭐 진입장벽, 뭐 경제적 해자,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인사이트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 기업이라도 제대로 깊이 있게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걸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당연히 투자에서는 좋은 성과를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대충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 뜯어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상에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결국은 누가 더 깊게 파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정말 대충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파고들어가니까 뭐 새로운 정보들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그 기업을 왜 사야 되는지 충분히 머리와 심정으로 동시에 이해하였다면 매수를 시작한다. 결국은 이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분석하고 하는데도 의미가 있죠. 공부가 될 것이고 뭐 그것을 통해서 뭐 자신의 SNS에 올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줄 수 있고 뭔가 의미 있는 행위가 될 것이면 분명하지만 결국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수도 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186쪽입니다. PBR과 총매를 찾아라.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교해 시가총액이 턱없이 낮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PBR이 1 미만, 나아가 0.5보다
작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회사는 PBR이 낮네 하면서 덜컥 주식을 안심하고 매수했다가는 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비즈니스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자산들, 이를테면 가치가 낮은 변두리, 토지, 혹은 현금화가 어려운 기계장치류 등을 가지고 그저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덜어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긍정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 아무리 깔고 있는 자산이 많다 하더라도 주가는 여간해서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자산이 풍부한 주식 중에서도 면밀한 선별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선별 작업은 바로 촉매를 찾기 위한 목적입니다. 촉매는 무엇일까요? 촉매는 반응에 참여하여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지만 그 자신은 반응 전후에 원래대로 남는 물질입니다. 투자에서는 주가 변화에 시동을 걸어주는 일련의 사건들을 의미하는데 당연히 앞으로 시장이 관심을 가질 만한 촉매가 있는 기업이 투자에 더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그 촉매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익 증가가 가장 큰 촉매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인해 향후 미래 이익의 상승이 기대될 때 큰 투자 기회가 옵니다. 예를 들어 한남동의 알짜 부지인 웨인 아파트 터를 낙찰받았던 대신증권, 부동산같이 리니지라는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 재산권 가치를 가진 NC소프트가 그 예입니다. 즉 가진 자산이 이익으로 연결될 때 기회가 찾아옵니다. 결국 우리가 그 가치와 가격의 그 괴리, 가치가 높은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을 때 이런 기업들을 찾는데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이제 PBR 지표를 보는 겁니다. PBR이라는 지표가 자산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근데 문제는 이런 PBR 낮은 기업들이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꼼짝하지 않아요. 다른 주식 다 올라가는데 그 주식은 잘 올라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의 주식이 언제 움직이느냐, 언제 주가가 상승하느냐 하면은 큰 폭으로 이익이 개선됐을 때. 보통 대부분의 주가가 이제 다 그렇게 움직이긴 하죠. 하긴 하지만 특히 이제 보통 그런 자산주들은 이제 소외되었다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자산 갖고 있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딴 거 막 100% 수익 나고 50%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잘 올라가지도 않고 대신에 또 좋은 점은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루하다는 거예요. 주가가 움직일 때까지 내가 섣불리 뭔가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기다리다가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을 때 이런 낌새가 보일 때 이제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좋은 건데 그게 참 이제 타이밍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그냥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면 사서 모으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보통 이런 경우죠. 워런 버핏은 그냥 사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PBR 자산을 보고 투자하는 주식은 좀 지루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냥 내가 이 기업 오너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 둘 모으시면은 뭐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3개의 영상으로 제가 리뷰를 했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위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